가을 바람이 불어오던 10월의 마지막 주말. 장터가 열린 곳은 애월농업기술센터 마당입니다. 일찍부터 장터를 열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데요. 직접 만든 물건을 보기 좋게 걸기도 하고 정성껏 기른 채소를 꺼내며 손님 맞이 준비로 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 여기서 진짜 알차고 신나는 장터가 열린다고 해서 왔는데요. 네. 분위기 보니까 한창 준비 중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한 시간 뒤부터 저희가 이제 올바른 농부장이 열려서 다들 준비하는데 분주한 과정입니다. 나르 씨가 한번 도와주실래요? 네. 그럼 어디부터 가볼까요? 네, 저쪽으로 가볼까요? 네. 네. 아니, 바람이 너무 세서. 분주하게 오가며 돕다 보니 어느새 손님 맞을 준비 완료. 이날 40팀의 판매자가 참가했는데요. 어떤 물건을 들고 왔는지 함께 둘러볼까요? 먼저 제주에서 키운 건강한 농산물이 눈길을 끌고요. 직접 만든 옷과 생필품 등 핸드메이드 상품들도 잔뜩 있더라고요. 또 환경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상품들까지 올바른 농부장엔 정말 없는 게 없네요. 와, 대표님 정말 이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가공품, 뭐 제로웨이스트 살림살이까지 진짜 다양한 업체들이 참가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는 제주도의 농부들을 주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위주로 모아서 농부를 중심으로 한 가공품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상품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같이 장을 열고 있어요. 네. 올바른 농부장은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만든 장터인데요. 한 단체에서 마켓 만들기 교육을 받다가 갑자기 교육이 중단되면서 직접 장터를 만든 거죠. 올해로 벌써 4년째, 지금은 제주의 대표 파머스 마켓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거 밤고구마예요? 네, 밤고구마예요. 약을 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곰팽이들이 먹은 거는 시식용으로 빼고 살짝씩 먹은 거는 판매용이에요. 곰팽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맛있네요. 맛있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주에서 나고 자란 농산물 보고 가세요.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농산물 보고 가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제 호객행위가 제대로 먹혔습니다. 당뇨에 좋은 당조고추 판매 성공했어요. 오늘 장터가 소비자들에겐 어땠을까요? 추천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즐거운 쇼핑 되세요. 장터가 열리는다는 걸 알게 돼서 오늘 와보니 뭐 여러 가지를 구경할 수 있고 또 직접 농민들이 기른 거를 되게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서 매우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재배한 농사 지어서 만든 거여서 이왕 살 거면 여기서 사고 싶어서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거여도 이렇게 장터 열리면은 종종 와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 입장에서 이런 장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도움이 되나요? 뭐 경매를 내건들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 같은 건 무농약도 친환경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런 장터가 있음으로써 꾸준히 키워서 꾸준하게 가져올 수 있고 또 아까처럼 단골분들이 또 알아서 와주기 때문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장터에서 먹을 게 빠질 수 없겠죠. 이날은 특별히 달콤한 호박죽을 나눠줬는데요. 미혼모 가정을 위해 준비한 따뜻한 행사입니다. 저도 기부를 하고 호박죽을 먹어봤는데요. 농가에서 직접 키운 팥과 콩을 고명으로 얹은 따뜻한 호박죽의 맛. 어떤 맛일지 궁금하시죠? 와, 이거 진짜 달콤하니 진짜 가을의 풍미가 입안 가득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뭐 가을 탄다고 해서 쓸쓸하고 울적한 분들 많으시죠? 이거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아마 이 호박죽이 가을의 쓸쓸함을 다 날려줄 것 같아요. 밖에 나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고요. 아이들을 위한 체험도 준비됐습니다. 철사를 이용한 사탕벌레 만들기인데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어서
꼬마 친구들에게 인기 만점. 짜잔, 사탕거미가 탄생했습니다. 이외에도 호박 얼굴 그리기 체험도 발현됐는데요. 올바른 농부장은 단순한 파머스 마켓이 아닌 농업을 토대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체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날 한껏 즐겼는데요. 제가 그린 호박 얼굴 궁금하시죠? 호박 유량을 그렸는데 어떻게 좀 무서우신가요? 네? 저 닮았다고요? 아,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재밌고 신나고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하루가 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장터에 되게 다양한 상품들도 많아서 되게 제주의 좋은 상품들을 싸게 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좋고요. 아기들이랑 이렇게 같이 체험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다 같이 이렇게 피크닉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는 지금처럼 한 달에 두세 번씩 이렇게 장터를 열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계속 연결돼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농부님들의 판로를 지원하는 데 더 열심히 활동할 계획입니다. 네. 직접 기른 농산물과 문화를 파는 파머스 마켓 올바른 농부장.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귀한 시간이겠죠. 앞으로도 올바른 농부장의 특별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